대한항공이 사천 김포 간 항공기 운항 간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감이 특히 거셉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사천 김포 간 간편 운항을 조건부로 연기한 지 반년 만에 경남도의 간편 계획을 다시 통보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는 4월부터 주 28회 운항하던 해당 노선을 14회로 줄이겠다는 방침. 사천과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을 하루 두 편에서 한 편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조건부 연기 이후 지역사회를 대표한 경남도와 항공사 측이 노선 유지를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그동안 경남도는 현재 1억 원씩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을 공항 인근 시군과 함께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테니 사천 김포가 노선을 현행대로 1일 2회 유지하고 현재 주 3회 운항하는 제주 노선을 매일 운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1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라면 예정대로 김포 노선을 1일 1편으로 간편화돼 제주 노선의 경우 매일 운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0억을 주면 김포 노선은 매일 왕복하고 제주 노선도 매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대한항공하고 완전히 갭이 너무 크거든요. 10억이 적다는 말이지. 힌트를 안 받아가지고. 또다시 수도권과 서부 경남의 항공교통 일일 생활권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천과 진주, 통영 고성 상공회의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의 간편 조치가 수도권과 서부 경남 간 커져가는 관광과 산업 분야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천 공항은 단순한 공항의 의미를 넘어서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다. 공항 없이는 항공우주 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세계 굴지의 항공사들과 경쟁하여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부경남 상위회장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청와대와 국토부, 대한항공에 사천공항 간편 반대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간편을 보류한 대한항공 측이 벌써부터 사천 김포 간 항공편 예약을 축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여론이 반영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